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3과 리딩 1 64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3 Creativity in Everyday Life Lesson 3 Reading 1 Saving Abandoned Buildings with Creativity 64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When buildings have become too old for their original purposes 자, 그들의 원래 목적을 위해서 그 건물들이 너무 오래되었을 때 too old 너무 오래되었을 때 they 그러한 오래된 건물들은 often simply knock down 그냥 쉽게 철거가 됩니다. knock down 하면은 철거하다 이런 뜻이죠. People might oppose tearing down old buildings 사람들이 오래된 건물들을 tear down 허무는 것을 oppose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oppose 반대하다 tear는 자, 이 허물다는 뜻입니다. especially 특별히 if they are precious landmark 자, they라는 거는 오래된 건물들이죠. 오래된 건물들이 precious 소중한 랜드마크라면 사람들은 그 오래된 건물들 허무는 것을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might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but 그러나 it is hard to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는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justify라는 거는 정당화하다 이런 뜻이죠. 자, let이라는 사역동사를 쓰고요.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 쓰면은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unused 사용되지 않은 structures 구조물 건물들이죠. take up 차지하다는 뜻이고요. valuable space는 가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사용되지 않은 구조물들이 소중한 공간을 차지하게 허락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에 adaptive reuse, 이게 문장의 주어죠? 재생 건축이 is a smart solution, 똑똑한 해결책입니다. 자, 스마트 똑똑한 솔루션 해결책이죠. 중간에 대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adaptive reuse를 보충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adaptive reuse가 뭐냐? adaptive라는 게 조정에 적응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The reusing of an old building or structure for something o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Other than 뭐뭐 외에 뭐뭐와 다른이죠. 그 원래 목적 외에 어떤 것을 위하여 오래된 건물이나 구조를 다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재생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here are some outstanding examples of adaptive reuse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 재생건축의 몇몇 뛰어난 예시가 여기에 있다. 자, 여기에 here라는 유도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outstanding example이라는 주어가 뒤로 가고요. are라는 동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도치가 됐죠. outstanding 하면은 뛰어난, 우수한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adaptive reuse는 재생건축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bankside라는 거는 강둑이죠. power station은 발전소입니다. 자, 런던에 있는 강톡발전소, The Bankside Power Station in London입니다. 자, 런던에 있는 강톡발전소가 was shut down in 1981, 1981년에 폐쇄가 되었을 때 자, 이 shutdown 하면은 폐쇄하던데 수동태가 되어있죠. The building, 그 건물, 즉 런던에 있는 강톡발전소가 at risk of being torn down by developers,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Be at risk of라는 거는 위험에 처했다 이런 뜻이죠.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being이 나와 있고요. being torn down 하면은 수동태 형태로서 허물어지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tear down이 허물다 이런 뜻이니까요. however 그러나 many people started a movement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운동? 자, to save 구조하다죠. 앞에 있는 명사 movement를 꾸며주네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여기서 더 랜드마크 빌딩이라는 거는 더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 인 런던 런던에 있는 강톡 발전소를 뜻합니다. 자, on the southern bank of the river Thames 템즈강의 남쪽 강둑이죠. 뱅크는 강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템즈강의 남쪽 강둑에 있는 그 랜드마크 빌딩, 즉 런던에 있는 강둑 발전소죠. 그 건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eventually 결국에는 자, it was decided that 데짤리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that은 진짜 주어 진주어죠. 자, this building would be used. 이 건물이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자, 이 건물 구체적으로 자, 런던에 있는 강둑 발전소죠. 자, as 뭐뭐로서 a new modern art museum to be called Tate Modern. Tate Modern이라고 불리게 되는 새로운 현대 미술관으로서 이 건물이 사용이 되게 될 거라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And much of the character, 자, 캐릭터라는 건 특징이죠. Of the original power station building, 원래 발전소 건물의 특징의 대부분이 would be maintained, 유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자, maintain 하면은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self-study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자, 맞으면 T에 체크하고요. 문장이 틀리면은 F에 체크하세요. Most of the characteristic. 자, 대부분의 특징들이죠. Characteristic, 특징들이죠. Of the Bankside Power Station. 자, 이 강둑 발전소입니다. 자, 강둑 발전소 특징들의 대부분이 have disappeared in Tate Modern. Tate Modern에서 사라졌다? 아니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F입니다. 자,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resemble, 닮다, power station, 발전소죠. picture라는 거는 특징으로 삼단 뜻이고요. 콤마 찍고 위치는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입니다. steel, 강철의 뜻이고요. beams는 기둥들입니다. Tate Modern still resemble the old power station on both the outside and inside. Tate Modern이라는 건물은 외부와 내부 둘 다 그 오래된 발전소를 담고 있습니다. Still, 여전히 이런 뜻이죠. 여전히 닮아 있습니다. 콤마 찍고 위치, 그리고 그것은 features the concrete floors and steel beams. 콘크리트 바닥과 강철 기둥들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The terminal stretching 155 meters long and 23 meters wide and 35 meters high. 자, stretch라는 건 뻗어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길이가 155m로 뻗어있고 너비가 23m로 뻗어있고 높이가 35m로 뻗어있는 그 터미널은 was turned into a vast grand entrance area. 자, be turned into라는 거는 뭐뭐로 바뀌게 되다. turn A into B의 수동형이죠. A를 B로 바꾸다는 말의 수동형입니다. vast는 거대한, grand는 웅장한, entrance area는 출입구죠. 입구지역입니다. 그래서 자, 길이 155m, 너비 23m, 높이 35m로 뻗어있는 그 터미널은 거대하고 웅장한 입구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It also functions as a display space for large art installations. 자, 이시 가리키는 건 그 입구지역이죠. 자, function as는 뭐뭐로서 기능을 하다, as는 자격입니다. 뭐뭐로서. 자, display space라는 거는 전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 지역은, 즉 그것은 커다란 예술 설치물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서 기능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function 기능을 하다. Next to the turbine hall. 자, 이 터미널 바로 옆에는 is the boiler house. 보일러 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주어는 보일러 하우스고요. 동사는 is죠. 부사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문장 구조입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 그런데 그 보일러 하우스는 holds 7 floors,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7층을 가지고 있다는 건 7층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콤마 찍고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 되겠습니다. The reception and common area are on the first two floors. reception이라는 거는 접수처고요. common area라는 거는 자, 이 공용 공간입니다. 접수처와 공용 공간이 처음 두 개 층에 있습니다. The third through the fifth floor. 자, 3층에서 5층까지는 have exhibition gallery, 전시 미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exhibition은 전시고요. display 전시, gallery는 미술관, 화랑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he sixth and seventh floor, 6층과 7층은 pictures, restaurants and bars, 식당들과 술집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빅처라는 거는 특징으로 삼다는 뜻이죠. The Bankside Power Station. 그 강둑 발전소는 Could have become just a pile of brick. 자, could have 뭐뭐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가자퍼 과거 완료죠. 파일은 덤이고요. 브릭은 벽돌입니다. 단지 벽돌 더미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은 벽돌 더미가 되지 않았다는 과거 사실을 포함하고 있죠. But 그러나 instead 그 대신에 it 그 건물은 has been transformed 변형되어져 왔습니다. into one of the world's largest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ontemporary 하면은 동시대의 이런 뜻이죠. 자, 그 건물은 근현대 미술관, 세계에서 가장 큰 근현대 미술관 중에 하나로 변모되어져 왔습니다. has been transformed into라는 거는 변모되어져 왔다 이런 뜻이고요. one of the 형용사 최상급 복수명사는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Lucy is one of the tallest students in our class. 자, 루시는 우리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one of the 형용사 최상급 복수명사 쓰면은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는 우리말로 바꿨을 때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뒤에 전치사 in 또는 of 등과 함께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구문이 주어 자리에 올 때 동사는 단수동사 쓴다는 것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think that, 자, 대 생략돼 있죠? 나는 대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 biggest problem facing the world today. 자, face는 직면하다, confront의 뜻이죠. 자,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is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One of the most common mistakes we make in life. 자, 인생에서 우리가 만드는 가장 흔한 실수들 중에 하나는, 자, 문장의 주어가 원이죠. 그러니까 동사 is를 쓰는 거죠. is forgetting the years of love our parents gave us.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년간의 사랑을 잊는 것이다. She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athletes. 자, one of 복수명사 뭐뭐 중에 하나. promising 하면 유망한, athlete는 육상 선수입니다. 그녀가 가장 유망한 육상 선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planning to 계획하고 있는, 자, compete 경쟁하다. 2020년 여름 올림픽에서 경쟁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자, 그녀는 2020년 여름 올림픽에서 경쟁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가장 유망한 육상 선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ave been PP,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 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Lauren has been married to Brian for 5 years. 자, 로렌은 5년 동안 브라이언에게 결혼한 상태다. 즉, 브라이언과 결혼한 상태다 이런 뜻이죠. 5년 전에 결혼했고 지금도 그 결혼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현재 완료 수동태는 현재 완료 시제에 수동태가 합쳐진 것입니다. 형태는 have been PP 또는 has been PP를 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has been PP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동작을 행하는 행위자는 by 더하기 행위자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문 보겠습니다. Your request, 당신의 요청이 has been received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And we will get back to you soon. 자, get back to 회신을 드리다. 우리가 곧 당신에게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A number of diseases. 자, 많은 질병들이 have been attributed to poor air quality. 자, 나쁜 공기의 질에 탓해져 왔습니다. be attributed 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탓해지다, 뭐뭐의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죠. 자, 추가 예시문 보겠습니다. James has been instructed. 제임스가 교훈을 받아왔다, 지시를 받아왔다. by the doctor, 그의 의사에 의하여 뭐하도록? to rest for the next 3 days. 다음 3일 동안 휴식하도록. 자, 다음 3일 동안 휴식하기 위하여 제임스는 그의 의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왔다, 지시를 받아왔다.
즉 제임스는 의사로부터 다음 3일 동안 휴식하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3과 Reading 1 65쪽 13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3. Creativity in Everyday Life. Lesson 3. Reading 1. Saving Abandoned Buildings with Creativity. 65쪽에 13번째 줄입니다. Luxury Hotel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에 있는 호화 호텔이죠. Luxury 호화 사치입니다. So another spectacular example of adaptive reuse. Adaptive reuse는 재생 건축이고요. Spectacular 하면은 볼만한, 극적인이란 뜻입니다. 재생 건축의 또 다른 볼만한 예시는 can be seen in this beautiful hotel in Netherlands. 네덜란드에 있는 이 아름다운 호텔에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는 관계의 대명사 계속지연법이죠. 자, blend A with B는 A와 B를 섞다, 조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functionality는 기능성이죠. which blend its own unique history with modern functionality. 근데 이 호텔은 그 자체의 고유한 역사와 현대 기능성을 조화시킵니다. 섞어 놓았습니다. The building, 그 건물은 was one of the Netherlands' most infamous prison from 1863 until 2007. 자, 1863년부터 2007년까지 네덜란드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그러한 프리즌 교도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famous가 인기 있는인데 앞에 in을 붙였죠? infamous 하면은 악명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notorious의 뜻이죠. However, 그러나 it,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그 네덜란드 교도소입니다. 그 네덜란드 교도소는 has undergone, 겪어왔습니다. 자, undergone, 몸으로 겪다. A complete transformation into luxurious accommodation. 자, luxurious,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accommodation, 숙박시설이죠.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숙박시설로 완전히 변모를 겪어왔습니다. luxurious는 사치스러운, 호화로운이란 뜻이고요. luxuriant는 풍성한, 무성한이란 뜻입니다. 의미 차이점 알아야겠죠? The building, 그 건물은 originally, 원래 had 105 prison cells, 105개의 교도소 감방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But 그러나 these, 여기서 these가 뜻하는 것은 105개의 교도소 감방이죠. 자, 이 105개의 교도소 감방들이 have been converted into 40 luxurious rooms, 자, 40개의 호화로운 방으로 변모되어져 왔습니다. have been pp,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죠. convert into라는 것은 무엇으로 바뀌다 라는 뜻입니다. 자,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What is on the third floor, the fifth floor of the boiler house at Tate Modern? Tate Modern 건물의 보일러 하우스 3층에서 5층까지는 뭐가 있는가? There are exhibition gallery, 전시회랑이 있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Filling the blank, 빈칸을 채우세요.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using the words from the pair of above, 위에 있는 단락에 온 단어들을 이용함으로써 빈칸을 채우세요. 1번입니다. The terminal of Tate Modern. 자, Tate Modern 건물의 터미널은 was changed into a big entrance area. 커다란 입구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번 문장입니다. The hotel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의 그 호텔은 mixed its unique history with modern functionality. 그 독특한 역사와 현대 기능성을 섞어놓고 있습니다. 자, mix라는 건 섞다 이런 뜻이죠. The rooms have been updated with modern furnishing. 자, furnishing은 가구죠. 그 방들은 현대 가구들로 업데이트가 되어져 왔습니다. But 그러나 details, 세부사항이죠. Like 뭐뭐와 같은. 자, exposed brick, 자, 노출된 벽돌. brick은 벽돌이고요. barred windows, 창살로 된 창문입니다.
오리지널 셀 도어라는 거는 원래 있던 감방 문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자, 클루는 단서입니다. About 이하에 대한 단서를 오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자, 이 노출된 벽돌, 창살로 된 창문, 그리고 원래 감방 같은 그러한 세부사항들이 그 과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디테일즈니까 동사는 오퍼를 쓰는 게 맞고요. About 이하는 클로즈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f you need extra space, 여러분이 만약에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면 스위트룸 with 블라블라블라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스위트룸이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스위트룸즈니까 동사는 are 썼죠. available 하면은 이용 가능한이란 뜻입니다. The judge 판사죠. The lawyer 변호사입니다. The jailer 교도관이고요. The director 감독관이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면 판사, 변호사, 교도관, 감독관과 같은 이름을 가진 스위트룸이 이용 가능합니다.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죠. Guests can even enjoy special dinner. 자, 손님들은 심지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While 뭐하는 동안에 slide of the jail's history, jail은 교도소죠. 그 교도소 역사 영화가 shown 보여지는 동안에, 교도소 역사에 대한 영화 슬라이드가 보여지는 동안에 손님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심지어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 day, 여기서 day라는 건 당연히 손님들이죠. 자, 손님들은 are given black and white striped jail hat. striped는 줄무늬 이런 뜻이죠. 자, 이 흑백으로 된 줄무늬 그 교도소 모자를 수여받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자, get into the mood라는 거는, 자, get into 어떤 분위기에 처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무드가 분위기거든요. 그 분위기에 처하기 위하여, to get into the mood, 그 특정 분위기에 처하게 되기 위하여 손님들은 흑백으로 된 줄무늬 교도소 모자를 수여받습니다. This hotel used to be a place from which people desperately want to escape. 이 호텔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하기를 원했던 그런 장소여 왔습니다. 자, 그런 장소여 왔다 이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used는 뭐뭐 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esperately 하면은 필사적으로, escape는 탈출하다죠. But 그러나 with some creative thinking, 자, creative 창의적인,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it,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오는 this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has been turned into 뭐뭐로 변해왔다. 뭐로 변해왔다? Place guest never want to leave. 이때 leave는 떠나다는 뜻입니다. 손님들이 절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로 이 호텔은 변모되어져 왔습니다. 자, people,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living in Berlin, 베를린에 살고 있는 사람들. who are eager to escape? 탈출하고 싶어 하는. 자, be eager to 뭐뭐 하고 싶어 하다. 자, from 뭐뭐로부터 the bitter cold of winter. 겨울에 쓰디쓴 추위. 로부터 간절히 탈출하기를 원하는 베를린에 사는 사람들은 are now in luck. 지금 행운이 있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people, 이거 동사가 아입니다. Next city, 그 도시 바로 가까이에 a huge hangar for manufacturing airship. 자, airship 항공기죠. 항공기를 manufacture, 제조하기 위한 커다란 격납고가. 자, hangar은 격납고가. Has become a theme park, 테마공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테마공원? 자, 여기서 자, where는 장소 나타내는 관계부사로서 선행사 파크를 꾸며주고 있죠. The sun always shines and the temperature remains a mild 26 degrees Celsius. 셀시어스는 섭씨입니다. 셀시어스는 섭씨고요. 페러네이트는 화씨입니다. 그래서 네, 태양이 항상 shine 빛나고 온도, temperature 온도가 자, 이 온화한 26도, 섭씨 26도로 남아있는 그러한 장소인 테마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 근처에 항공기를 manufacture, 제조하기 위한 커다란 hangar, 격납고가 온화한 섭씨 26도를 온도가 유지하고 태양이 항상 빛나는 그러한 테마공원이 되었습니다. The hangar, 그 격납고가
fell into disuse, 못 쓰게 되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 company that owned it, 자, 이시 가리키는 건 경납고죠. own은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그 경납고를 소유한 회사가 went bankrupt in 2002, 2002년도에 파산을 했기 때문에 그 경납고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자, fall into disuse는 쓰지 못하게 되다, 쓰이지 않게 되다 이런 뜻이죠. go bankrupt는 파산하다는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a company in Malaysia, 자,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회사가 look at this massive deserted dome, 자, massive 거대한 deserted 버려진 이라는 뜻입니다. 돔은 돔 형태, 이게 돔이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회사가 이 거대한 버려진 돔을 쳐다보았습니다. And so great potential, 그리고 위대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자, potential은 잠재력이죠. In 2004, 2004년에 The Hangar, 그 경납고가 오픈, 열렸습니다. As 뭐뭐로서, 자, 이 자격이죠. 트로피카 열대의 theme park는 테마공원이죠. 2004년도에 그 경납고가 열대 테마공원으로 열렸습니다. 자, self-study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parts of the rooms offer clues about the past of the hotel? 자, 이 그 방들의 어떠한 부분이 그 호텔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The exposed brick, 자, 노출된 벽돌, barred window, 창살이 된 창문들, and original cell door, 그리고 원래 감방의 문, 이런 것들이 offer clues about the hotel's past, 그 호텔 과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자, offer라는 건 제공하다는 뜻이죠.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y did the hangar in Germany stop being used? Germany는 독일이죠. 자, hangar는 경납고입니다. 독일에 있는 그 경납고가 왜 사용되는 것을 멈췄는가? The hangar in Germany stopped being used. 자, 독일에 있는 그 경납고가 사용되는 것을 멈춰줬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 company that owned it, 자, 그것을 소유한 회사가 went bankrupt in 2002, 2002년도에 파산했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그 경납고는 사용되는 것이 멈춰졌습니다. Strategy News Question No. 2, 2번 질문입니다. How many prison cells were in the building? 그 건물에 얼마나 많은 교도소 감방이 있었는가? There are 105 prison cells in the building. 그 건물에는 105개의 교도소 감방이 있었습니다. Measuring about 66,000 square meters. About은 대략이죠. Square meter라는 건 제곱미터입니다. 대략 66,000 제곱미터로 측정이 되는 the dome, 이 돔은 is tall enough to fit the Statue of Liberty inside. Statue of Liberty는 자유의 신상이죠. 자, with fit이라는 건 맞춰 넣답니다. 그래서 그 돔은 자, 자유의 여신상을 그 내부에 맞춰 넣을 만큼 충분히 키가 큽니다.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쓰고 enough to 부정사 쓰면은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It, 그 돔은 contains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 world's largest artificial rainforest with more than 50,000 plants. 자, 5만 종 이상의 식물을 가진 채로 자, 그 돔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열대 우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rtificial 인공의 rainforest는 열대 우림이죠. The indoor pool is the size of 4 Olympic swimming pools. 내부 수영장은 4개의 올림픽 수영장 크기입니다. 즉 올림픽 수영장 크기의 4배 정도 됩니다. 이 말이죠. And the water slide, 물 미끄럼 틀은 is 9 stories tall. 9층 높이입니다. So in the southern section of the dome, 돔의 남부 지역에 a special foil for produce artificial sunlight. 자, produce 만들다 생산하다. 자, artificial sunlight은 인공 햇빛이죠. 그래서 그 돔의 남부 구역에는 특별한 포일 지붕이 인공 햇빛을 생산합니다. So, 그래서 visitors can get a tan even in the middle of winter. 심지어 한겨울에도 방문객들은 햇빛으로 피부를 그릴 수 있습니다. 즉 선탠을 할 수 있습니다. Get a tan이라는 것은 피부를 햇빛으로 그을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자, by looking at the enormous dome with new eyes. 자, enormous 거대한이죠.
새로운 눈으로 거대한 도움을 바라봄으로써 A company was able to turn this huge space into amazing vacation spot. 한 회사는 이 거대한 공간, 이 도움이라는 이 거대한 공간을 놀라운 휴양 장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pot은 장소죠. So, Adaptive Reuse, 재생건축은 Help us preserve our heritage,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us 뒤에 to 생략되어 있죠. 왜요? help는 준사역 동사니까요. 자, preserve 보존하다, heritage 유산이죠.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allowing for new creative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새로운 창의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동안에 재생건축은 우리가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each는 단수 취급합니다. Each of these remarkable destination. 그래서 제가 동사는 shows를 썼습니다. 왜요? each가 단수 취급하니까요. 자, destination 목적지고요. remarkable 주목할 만한이란 뜻입니다. 이 주목할 만한 목적지 각각은 show that 대절리아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자, point of view는 관점이죠. By changing our point of view, 우리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we can breathe new life into old abandoned building. 자, breathe life into라는 거는 누구누구 안에다가 새 생명을 불어넣다 이런 뜻입니다. abandoned는 버려진 이란 뜻이죠. 우리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오래되고 버려진 건물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주목할 만한 목적지 각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elf-study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How does adaptive reuse help us? 재생건축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가? Adaptive reuse help us preserve our heritage while allowing for new creative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자,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죠. 그래서, 자, 새로운 창의적인 개발을 동시에 허락하는 동안에 재생건축은 우리가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도록 도와줍니다. Strategy News Question No. 3, 3번 질문입니다. What is the benefit of the special foil roof at this theme park? 이 테마파크의 특별한 포일 지붕의 혜택은 무엇인가? Visitors can get a tan even in the middle of winter thanks to the artificial sunlight it produces. 자,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죠. 인공 햇빛, artificial sunlight입니다. 자, 그것이 생산하는 인공 햇빛 덕분에 방문객들은 한겨울에도 선탠을 할 수 있다. 태양으로 햇볕을 그을 수 있다. 게러텐이라는 건 선탠을 하다. 햇빛으로 피부를 그을이다 라는 뜻이죠. 자,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humans, 인간은 had difficulty trying to figure out, 알아내는데 노력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figure out은 알아내다 이 말이죠. where they were,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들이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so, 그래서 they, 인간들은 devote oneself to, 자, 어디 어디에게 바치다. devote A to B, A를 B에게 바치다. 자, 인간들은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A great deal of time and effort. 자, deal은 분량이죠. 굉장히 많은 분량의 시간과 노력을 바쳤습니다. 뭐 하는데? To resolving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시간과 노력을 바쳤습니다. resolve, 해결하다는 뜻이죠. 전치사 to에 걸리는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resolving이 나와 있죠. They, 인간들이 주로 그렸습니다. 예, complicated, 복잡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they, 인간들이 constructed, 건설했습니다. Great landmark to keep themselves on the right path. 그들 스스로 올바른 길로 유지하도록 위대한 랜드마크를 인간이 건설했습니다. And even learn, 그리고 심지어 인간은 배웠습니다. To navigate by looking up at the star. 하늘에 있는 별들을 올려다봄으로써 navigate, 길 찾다, 항해하다. 길을 찾는 방법을 인간들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So nowadays, 요즘에는 it is much easier to find out.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is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 find out 이하는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much는 훨씬 더 라는 뜻으로써 easier라는 비교급을 꾸며주고 있죠. Where you are and which way to go.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발견하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쉽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you have, 당신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One of the world's greatest invention at your fingertip. 자, fingertip은 원래 손끝인데요. 손가락 끝. 자, at your fingertip 하면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invention, 발명품들이죠. 여러분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발견하는 것은 지금은 훨씬 더 쉽습니다. As long as 주어동사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you have a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receiver receiver는 수신기죠. 여러분이 GPS 수신기를 갖고 있는 한 You never have to worry about taking a long turn. 자, take a long turn. 길을 잘못 들다. 진로를 잘못 든다. 이 말이죠. 당신은 진로를 잘못 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at did people do to find out their locations before the invention of GPS? GPS의 발명 이전에 사람들의 위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People drew complicated map. 사람들이 복잡한 지도를 그렸고요. Constructed great landmark to keep themselves on the right path. 그들 스스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위대한 랜드마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and even learn to navigate by looking up at stars.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봄으로써 길을 찾는 방법을 인간들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3과 Reading 2 69쪽 8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3. Creativity in Everyday Life Lesson 3. Reading 2. GPS Born from a Change in Perspective 69쪽의 8번째 줄입니다. Your GPS receiver, receiver 수신기죠? 당신의 GPS 수신기는 can tell you your exact location, 당신에게 간접 목적어, your exact location, 당신의 정확한 위치를 직접 목적어. 자, 이 tell이나 뒤에 나오는 기부는 간목과 직목을 다 취하는 사형식 동사죠. 당신의 GPS 수신기는 당신에게 당신의 정확한 위치를 말해줄 수 있고, Can give you direction. 당신에게 방향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방향? 자, direction 방향이죠. To any place you need to go to. 당신이 갈 필요가 있는 장소로의 방향을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자, no matter where는 wherever의 뜻입니다. 자, you are on the planet. 자, planet 하면은 지구라는 행성이죠. No matter where you are on the planet. 당신이 지구라는 행성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당신의 GPS 수신기는 당신에게 당신의 정확한 위치를 말해줄 수 있고 당신에게 당신이 갈 필요가 있는 장소의 방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But 그러나 How was this amazing technology invented? 자, 이 technology 과학기술 amazing 놀라운이란 뜻이죠. 이 놀라운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명이 되었을까요? The story begins in 1957. 자, 이야기는 1957년에 시작됩니다. 자, when이라는 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죠. 바로 그때 the Soviet Union, 소련이 shock the world,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announcing that 대절이야라고 발표함으로써 it, 여기서 이 시간을 읽히는 건 소련이죠. 자, 소련이 had launched Sputnik 1, 자, Sputnik 1호를 into orbit, 궤도 속에다가 발사했다. 자, 런치 발사하다. 자, 어빗은 궤도죠.
대쉬는 그 스푸트니크 1호를 부연 설명하는 말이죠. The world first man-made satellite. 사텔라이트 인공위성이죠. 세계 최초의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소련이 궤도에 발사했다라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소련이 세상을 놀라게 한 바로 그 1957년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In particular, 특별히 two researchers, 두 사람의 연구원들 at John Hopkins 대학의 응용물리학 실험실 Applied Physics Laboratory에 있는 두 사람의 연구원인 윌리엄 규에르와 조지 와이펀파우가 were amazed by this achievement, 이 성취에 의해서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Achievement, 성취입니다. Filled with curiosity. 자, curiosity, 호기심이죠?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자, filled 앞에 빙이 생략됐죠? They, 이 두 사람이 built a listening station the following year. 그 다음 해에 청취 기지를 세웠습니다. Listening station, 청취 기지. And they, 그리고 이 두 사람이 began to closely monitor Sputnik 1's radio signal. Radio signal은 무선 신호죠? 스푸트니크 1호의 무선 신호를 밀접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begin 두부정사는 자, begin ing로 바꿀 수 있고요. to하고 동사원형 사이에 부사 close를 억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용법을 분리부정사라고 불러요. radio signal은 무선 신호입니다. 자, while listening to the persistent sound from the satellite. from the satellite 위성으로부터입니다. satellite 위성. persistent는 지속되는 이란 뜻이죠. 위성으로부터 나오는 지속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자, 분사금을 listening 앞에 접속사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한 겁니다. they, 즉 귀에르와 와이텐바우는 noticed something interesting, 흥미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자, interesting이 something이란 명사를 뒤에 와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후지수식이죠. each radio frequency, 그 위성의 무선 주파수가 repeatedly, 반복적으로 became higher and lower. 더 높아지고 더 낮아졌던 것입니다. This was happening.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중이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 frequency of radio signal. 자, frequency는 주파수, radio signal은 무선 신호입니다. 무선 신호의 주파수가 rises and falls, 오르고 내리고 했기 때문입니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자, whether one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Whether the satellite is moving toward or away from the listener. 위성이 듣는 사람을 향하여 움직이는지 듣는 사람에게서 떨어져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무선 신호의 주파수가 오르고 내리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keep track of라는 건 추적하다는 뜻이죠. By keeping track of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Guerrier and Wiefenbau were able to determine the satellite's precise location. 자, Guerrier와 Wiefenbau는 그 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다. 자, determine 결정하다, precise는 정확한이란 뜻입니다. Although Guerrier and Wiefenbau found this fascinating, 자, fascinating 매력적인, 대단히 흥미로운 목적격 보어죠. This는 목적어고요. find 목적어 목적격보 뭐뭐가 뭐뭐라는 것을 발견하다. 비록 규에르와 와이펜바우가 이것이 매우 대단히 흥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트래킹 추적하는 거죠. 자, 트래킹 세틀라이트 위성을 추적하는 행동은 was not exactly part of their duties. 정확하게는 그들의 의무들의 일부는 아니었다.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world first man-made satellite? 자, 이 세계에서 최초로 인간이 만든 위성은 무엇이었는가? It was Sputnik 1. 아, 그것은 Sputnik 1호였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2. What did Guerrier and Wiefenbau do after Sputnik 1 was launched? 자, launch라는 거는 발사하다. 자, 규에르와 와이펜바우는 Sputnik 1호가 발사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They build a listening station. 그들이 청취 기지를 지었다. Listening station, 청취 기지죠. And began to closely monitor Sputnik 1's radio signal. 그리고 스푸드니크 1호의 무선 신호를 정밀하게 감독했다. 감시했다. Radio signal은 무선 신호입니다. Their director Frank McClure called them into his office. 자, his는 당연히 프랭크 맥클루어죠.
자, 그들의 부장인 프랭크 맥클루어가 그들을 그의 사무실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귀에르 앤 와이펜바우입니다. Suspect 의심하다. Suspecting that 대절이야라고 의심하면서 분사구문이죠. They had been wasting their time. 자, waste는 낭비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시간을 낭비해 왔었다라고 의심하면서 그들의 부장인 프랭크 맥클루어가 그들을 그의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He asked them to explain the thing they had been working on. Work on, 작업하다. 그들이 작업해온 것을 설명하도록 그는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ask 목적어 to 부정사, 뭐뭐에게 뭐뭐하라고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thing은 they 이하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일인데 무슨 일? 그들이 작업을 해왔었던 일이죠. As Guerre and Wiffenbau explained themselves. 자, 귀에르와 아이펜바이가 자, 그들 스스로 설명을 했을 때 An idea flashes through McClure's mind. 한 생각이 맥클루어의 마음을 통해서 떠올랐습니다. Flash라는 거 떠오르다는 뜻입니다. If we can figure out where the satellite is. 자, 여기서 figure out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 의문사 더하기 주어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구조죠. 자, 맥클루어 said. 자, 맥클루어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위성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then, 그렇다면, can we do the opposite? 우리가 정반대의 일을 할 수는 없을까? the opposite 하면 정반대의 일이죠. and use the satellite to figure out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기 위하여. 자,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사, 부사적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입니다. figure out은 알아내다, 발견하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위성을 사용할 수 있을까? This, 이 사실이 turned out 뭐뭐스로 판명되었습니다. 자, turn out to be 뭐뭐스로 판명되다. Revolutionary, 혁명적인 insight, 통찰력이죠. 이 사실은 혁명적인 통찰력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명되었습니다. 자, not only but also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도 또한. 자, but 다음에 also는 생략 가능합니다.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이란 뜻이죠. 자, 부정어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동사의 위치가 도치됐습니다. 부정어 도치구문이죠. Not only could radio signal be measured to track a satellite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위성을 추적하기 위하여. track, 추적하다. 무선 신호들, radio signals, 무선 신호들이 측정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 but also, 또한,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measuring the distance from the satellite to the receiver. receiver 수신기죠? 위성으로부터 수신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the receiver's precise location could be determined as well. 그 수신기의 정확한 위치가 또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밝혀내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문장 끝에 나오는 as well은 뭐뭐도 또한이란 뜻이죠. determine은 알아내다, 밝혀내다 이런 뜻입니다. This is the fundamental concept behind modern GPS. 이것이 현대 GPS 뒤에 있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fundamental 하면은 근본적인이란 뜻이죠. Satellite are utilized to transmit signal. 자, utilize 활용하다인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활용이 되는 거죠. 위성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활용이 됩니다. transmit 전송하다, signal 신호죠. And any device with a GPS receiver, 그리고 GPS 수신기를 갖고 있는 어떠한 기구든 can use this signal, 이러한 신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 calculate, 계산하기 위하여. Where you are, 당신이 어디 있는지. How high you are, 당신이 얼마나 높은 지역에 있는지. And even how fast you are moving,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빨리 당신이 이동하는지. Calculate, 측정하다는 뜻이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심지어 얼마나 빠르게 당신이 이동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GPS를 갖고 있는 어떠한 도구든 이러한 신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McClure was able to come up with this brilliant insight. 자,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brilliant, 놀라운, 뛰어난, insight, 통찰력이죠. 맥클루어는 자, by ing, by ing, by ing 세 개의 ing 함으로써 이 놀라운 통찰력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taking, finding, turning 모두 다 by ing에 걸리는 표현이죠. 여기
turning it on its head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turning it on its head라는 거는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다. 근본적으로 뒤집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by ing 첫 번째부터 봅시다. By taking the idea Guerre and Wiefenbauer had been researching. Guerre와 Wiefenbauer가 연구해온 생각들을 받아들임으로써 By finding where a satellite was from known location. 알려져 있는 위치로부터 어디에 위성이 있는지 발견함으로써 And turning it on its head.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함으로써 맥클루어는 이 놀라운 통찰력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So, likewise, 마찬가지로 We can produce extraordinary inventions and ideas. Extraordinary 하면 비범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비범한 발견들과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자, 리버스는 뒤바꾸다는 뜻이죠. Perspective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뒤바꿈으로써 우리는 비범한 발견들과 생각들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The real act of discovery. 자, 발견의 진짜 행동. 즉, 발견이라는 것의 진짜 행동은 It has been said라는 것은 삽입절이죠. 뭐뭐라고 말해지는데 Consist not in seeking new lands. 자, 랜드라는 것은 추상적인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서에는 영역이라는 말로 의역이 되어 있죠. Seek는 찾답니다. But in seeing things with new eyes. 여기서 자, 이 consist in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존재하다는 뜻이고요. consist of라는 거는 뭐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발견의 진짜 행동. 자, 발견이라는 것의 진짜 행동은 새로운 영역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사물들을 보는 것에 있다라고 말해집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삽입절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응용해 보겠습니다. It has been said that 대절이라고 말해져 왔다. The real act of discovery, 발견의 진짜 행동이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 새로운 영역을 보는 것에 있지 않고 but in seeing things with new eyes,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 라고 말해져 왔다. 이런 말이죠. consist in,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존재하다 이런 뜻이고요. not of b는 a가 아니라 b란 뜻입니다. 랜드가 구체적인 땅도 되지만 추상적인 땅도 됩니다. Real estate, 실질적인 땅도 되지만 territory, 영역이란 뜻을 가진 추상적인 땅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랜드는 여기서 영역으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참고서에는 아마 영역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꿈나라 할 때 나라가 추상적인 나라죠. 진짜 나라는 아니죠. 비슷한 예로서 네버네버랜드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전에는 네버네버랜드가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은 진짜 구체적인 땅, 미국 땅, 영국 땅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의 땅은 추상적인 영역, 즉 영역이란 뜻을 갖는 추상적인 땅의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비슷한 예로서 드래곤 스티스가 있습니다. 이 용의 이빨인데요. 이게 진짜 이빨로 해석이 되느냐? 해석은 이빨로 해석이 되지만 의역을 해서 분쟁의 씨앗, 분쟁의 원인이란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랜드가 땅, 영역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교과서 4과 90쪽 첫 번째 줄을 예시문으로 보겠습니다. When you think of Florence Nightingale, 여러분이 Florence Nightingale에서 생각할 때 You probably picture a lady, 여러분은 아마도 어떤 숙녀를 상상할지도 모른다. 이때 picture라는 거는 마음속으로 추상적으로 그리다는 뜻이지 진짜 도화지에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picture를 상상하다는 뜻으로 의역을 한 거죠. 자, 어떤 lady? With a lamp taking care of injured and ill soldier. 자, 여러분이 프로레스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부상당하고 아픈 병사들을 돌보는 램프를 들고 있는 숙녀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Probably 아마도 이런 뜻이죠. Picture는 마음속으로 추상적으로 그리다. 그래서 상상하다는 뜻으로 의역이 될 수 있습니다. Strategy News Question No. 2 2번 질문입니다. Who came up with the fundamental concept of modern GPS? 자,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현대 GPS의 근본적인 개념을 누가 생각해냈는가? 프랭크 맥클루어 디드. 그렇죠. 프랭크 맥클루어가 했죠. Self-study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문장이 맞으면 T라고 체크하고요. F if it is false. 문장이 거짓이면 F라고 표시하세요. 1번입니다. At first, 처음에 맥클루어 thought, 맥클루어는 생각했습니다. Guerre and Wiefenbauer were not doing their work properly. Properly는 적절하겠죠?
맨 처음에는 맥클루어는 자 귀에르와 와이펜바우가 그들의 일을 적절하게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T입니다. 2번 맥클루어 found out how to control the movement of a satellite. 맥클루어는 위성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How to 뭐뭐하는 방법이죠. 정답은 F입니다. 틀렸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3과 68쪽 After Reading부터입니다. Lesson 3. Creativity in Everyday Life. 자, 3과의 After Reading 1입니다. Complete the reading map with the words in the box based on Reading 1. Based on 어디에 기초하여? Reading 1에 기초하여 상자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Reading 맵을 완성하시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과의 After Reading 1입니다. 자, Adaptively is 재생건축이라는 것은 is the reusing of an old building. 자, 오래된 건물을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뭐를 위하여? 자, other than 뭐뭐 외에 자, o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그 원래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 오래된 건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Adaptive Reuse 재생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Example 1을 보겠습니다. A power station in England. 영국에 있는 한 발전소가 has been transformed into one of the world's largest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근현대 예술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들 중에 하나로 영국에 있는 발전소 하나가 변모되어져 왔습니다. Example 2를 보겠습니다. One of the Netherlands' most infamous prison. 자, 네덜란드의 가장 악명 높은 감옥들 중에 하나가 has been now converted into luxurious hotel. 아주 사치스러운 호텔로 지금은 전환되어졌습니다. 전환되어져 왔습니다. Luxurious 하면 사치스러운, 호화로운이란 뜻이고요. Luxuriant 하면은 무성한, 풍성한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Example 3입니다. A disused hangar. 자, 행거는 경납고죠. 자, 독일에 있는 한 사용하지 않은 경납고가 has been given. 자, has been given 하면은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be given은 수동태로서 받는 겁니다. second life, 두 번째 삶을 받게 되었습니다. as 뭐뭐로서 theme park는 테마파크죠. 자, containing 포함하고 있는 the world's largest artificial rainforest. 자, artificial 인공의 rainforest는 열대우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열대우림을 포함하는 테마파크로서 독일에 있는 한 사용하지 않는 경납고가 두 번째 삶을 받아왔습니다. By changing our point of view, 우리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we can preserve our heritage.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보존할 수 있고 and give new life to old abandoned building. 오래되고 버려진 건물들의 새로운 삶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3과의 expressions in use입니다. A번입니다. Match the expression in bold to the expression with the same meaning. 자, 굵게 쓰여진 표현을 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과 연결하시오. 자, 1번입니다. We will temporarily shut down the bakery for renovation. Temporary 일시적으로 shut down은 폐쇄하다. Bakery 빵집이죠. 자, renovation 혁신입니다. 우리는 혁신을 하기 위하여 빵집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은 A번 close down과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2번 People seem to be eager to help the victim of the fire. 자, be eager to 열렬히 모모하다는 뜻이죠. 자, victim은 희생자입니다. 사람들이 화재 희생자를 열렬히 도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seem to 뭐뭐로 보이다. 2번은 C번, be keen to와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은 C번과 연결합니다. 3번, the decline in train passenger. 자, decline, 쇠퇴, 감소고요.
패신저는 승객입니다. 기차 승객의 감소는 코스터 스테이션 to fall into disuse, 그 정거장이 사용되지 않게끔 초래했다. 자, fall into disuse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3번은 B번, go out of use와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B번,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expression in bold from A. 자, A에서 나온 두꺼운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1번입니다. When everyone owns a mobile phone. 자, own은 소유하다.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소유할 때 landlines will fall into disuse. landline이라는 건 지상통신선이죠. 지상통신선이 사용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번, the international enterprise. 자, 국제기업이 plans to shut down its branch in India. 인도에 있는 지사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shut down 하면 폐쇄하다. 브랜치는 지사죠. 3번, they appear to be eager to beat the rival soccer team in the final. 자, 파이널은 결승전이고요. 라이벌은 상대방 팀입니다. 상대방, beat는 처부수다. 자, appear to는 쓰임태의 뜻이죠. 그들은 결승전에서 경쟁자 축구팀을 자, 깨부수려고, 열렬히 깨부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3과의 after reading 2 내용입니다. Complete the reading map based on reading 2. Reading 2에 기초하여 reading map을 완성하시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putnik 1, the first man-made satellite. 자, 이 세계 최초의 인간이 만든 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was launched into space. 우주공간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런치가 발사하던데 여기서 수동태니까 발사가 되었다 이 말이죠. 누구에 와요? By a Soviet Union in 1957. 1957년 소련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인간이 만든 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에 발사가 되었습니다. William Guerre and George Weifenbaum built a listening station. 자, 윌리엄 규에르와 조지 와이펜바우가 청취기지를 지었습니다. So that 그 결과 they could closely monitor Sputnik 1's radio signal. 그들은 스푸트니크 1호의 무선 신호를 밀접하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시그널 하면은 무선 신호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Guerre and Weifenbaum noticed the changes in the satellite radio frequency. 자, 라디오 프레퀀시라는 거는 무선 주파수입니다. Guerre와 Weifenbaum은 그 위성의 무선 주파수에서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And the record of these changes help them to find the satellite precise location. 자, precise 하면 정확한이란 뜻이죠. 이러한 변화의 기록은 그들이 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Guerre and Weifenbaum explained the things they discovered to their director, Frank McClure. Guerre와 Weifenbaum은 그들의 부장인 프랭크 맥클루어에게 그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And he got an idea that would become the basic principle of GPS. 여기서 he는 당연히 앞에 있는 프랭크 맥클루어죠. 그는, 즉 프랭크 맥클루어는 GPS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by measuring the distance from the satellite to this ship. 자,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위성으로부터 수신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자, it is possible to figure out, 알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it은 가주어, to는 진주어죠. The exact location of the receiver as well. 자, 문장 끝에 as well은 뭐뭐도 또한이죠. 수신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성으로부터 수신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또한 수신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3과의 expressions in use입니다. Examine the collocation, 연결 관계를 검토해 보시오. 자, collocation 하면은 병치, 연어, 배열 이런 뜻이죠. And write another example in each bank. 그리고 각각의 빈칸에 또 다른 예시를 쓰시오. 자, resolve는 해결하다는 뜻입니다. Re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다. Resolve a conflict, 갈등을 해결하다. Resolve an issue, 문제를 해결하다. 자, measure라는 거는 측정하다는 뜻입니다. Measure the distance, 거리를 측정하다. Measure the value, 가치를 측정하다. Measure the degree, 정도를 측정하다. 2번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words in the box.
박스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들을 완성하시오. 1번입니다. This application, 이 응용 프로그램은 can measure the distance of your daily walk. 당신의 일상적인 걸음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People cannot measure the value of life by wealth or social status. 자, wealth는 부, 재산이고요. social status는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서 삶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The two countries have resolved their conflict. 두 나라가 그들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Through peaceful means, 평화로운 수단을 통하여. 자, through는 뭐뭐를 통하여, means는 수단이죠. Not by military force, 군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나라는 군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들의 갈등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과의 reading 랩업입니다. Connecting to reading, 두 개의 독해를 연결하기. Match each thing in the picture to its new use based on reading 1 and reading 2. Reading 1과 reading 2에 기초하여 그 각각의 그림에 나오는 것들을 새로운 쓸모로 연결하시오. 자, 1번입니다. An old power station, 오래된 발전소죠. A번과 연결합니다. 자, 발전소는 A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근현대 예술에 대한 미술관으로 바뀌었죠. 2번입니다. An abandoned prison, 자, 버려진 감옥입니다. 자, C번과 연결합시다. 자, 감옥이 뭐로 바뀌었느냐. A hotel for people who want a unique experience, 독특한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호텔이 되었다는 거죠. 3번, a huge unused hangar. 자, hangar라는 거는 경납고입니다. 거대한 사용되지 않는 경납고. 자, 어떻게 바뀌었죠? 그렇죠. D번으로 바뀌죠. A tropical theme park that contains a huge artificial rainforest. 자, 거대한 인공 열대 우림을 갖고 있는 열대 테마 공원이 되었습니다. 4번, signals from a satellite, 위성으로부터의 신호. 어떻게 됐죠? 자, B번과 연결합니다. Signal to find an exact location on Earth,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기 위한 신호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자, 이 4번은 B번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3과의 critical thinking입니다. A, 적용하기입니다. Do you know of any example of adaptive reuse? 재생건축의 또 다른 예를 알고 있습니까? Talk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작품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자, 예시입니다. Former Seoul City Hall. 자, 이전에 서울시청이었죠. 자, City Hall 시청인데 지금은 a public library which offers over 300,000 books. 지금은 30만 권 이상을 제공하는 대중도서관이 되었습니다. Public Library, 대중도서관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시를 짝꿍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자, B번, Reflect, 반영하기입니다. Have ever experienced the power of thinking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는 것의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Share your experience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과 함께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Check your progress. 여러분의 발전을 체크해 보세요. I understand how some abandoned buildings have become useful spaces. 어떻게 몇몇 버려진 건물들이 쓸모있는 공간이 되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I can explain how a new perspective brought about the invention of GPS. 자, bring about은 초래하다, 야기하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새로운 관점이 자, 이 GPS의 발견을 초래하게 되었는지 나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3과의 Writing Builder 포인트 1입니다. 예시문 보겠습니다. Lucy is one of the tallest students in our class. 루시가 우리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들 중의 하나이다.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뭐뭐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한 명이란 뜻이죠. A번입니다. Connect the part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 부분을 연결하세요. And write them below. 그리고 아래다 써보세요. 자, 1번 문장입니다.
Eating tasty food,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is one of the biggest pleasures in my life.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들 중에 하나이다. 자, one of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이런 뜻이죠. 2번입니다. Lunar New Year's Day. 자, Lunar는 달의란 뜻이죠. 음력입니다. 자, 음력 설은 is one of the biggest holiday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큰 휴일들 중에 하나다. 국경일 중에 하나다. 양력설은 솔로고요. 음력설은 루너를 씁니다. 2번. 자, the burning of fossil fuel. 자,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은 is one of the biggest cause of global warming. 자, 글로벌 워밍이 하면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포인트 2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Lauren has been married to Brian for 5 years. 로렌은 5년 동안 브라이언과 결혼해 온 상태이다. Have been PP, has been PP, 뭐뭐 해져 왔다, 이런 말이죠.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B번입니다. Correct part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분 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그리고 아래다가 쓰시오. 1번입니다. The soil has been polluted by toxic chemical for decades. 자, soil은 토양입니다. Has been polluted는 오염되어져 왔다, 이 말이죠. Toxic, 유독성의 케미컬 화학물질입니다.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그래서 토양이 수십 년 동안 유독성 화학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2번. The tiger has been kept in the zoo since 2015. 자, 2015년 이래로 그 호랑이는 동물원에 간직되어져 왔습니다.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죠. 3번입니다. Her biography, 그녀의 전기가. 자, biography 전기죠. 자, 그녀의 전기가 has been translated, 번역되어져 왔습니다. into 20 languages so far. 소파는 지금까지죠. 지금까지 20개의 언어로 그녀의 전기가 번역되어져 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